여러분, 저 카톡 프사를 좀 바꾸고 싶은데 어디 좋은 데 없을까요? 요새 야외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좀 그렇고요. 좀 있어 보이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? 없을까요? 요즘 힙스터들은 인생샷 찍으러 미술관으로 간대요. 미술관 안에서 작품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 거 그렇게 오래된 문화는 아닙니다. 예술 작품이 유일무이했던 그 시대에는요, 소수가 예술을 독점하고 신성하게 여겼어요. 가까이 못 가게 줄 치고 최근까지도 촬영 금지 팻말에 눈치까지 봐야 했으니까요.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굳이 미술관 안 가도 되잖아요. 인터넷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요. 비행기 타고 유럽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. 달라진 우리의 감성에 따라 미술관도 바뀌고 있습니다. 고흐, 모네, 르누아르의 그림을 그냥 거는 데 그치지 않고요. 원본을 모티프로 해서 공간 전체를 재구성해요. 음악도 들려주고요. 애니메이션, 3D 같은 기술도 더해주면요. 사진, 영상 찍고 인스타 올리기 딱이죠. 예술 작품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도 달라졌는데요. 미술관 가서 인생샷 찍는 이런 트렌드가 생겨난 거죠. 여러분,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않으셨죠? 종종 이렇게 사무실에서 만나요. 안녕.